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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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있는 게 다 빠져요! 하나, 둘, 셋! 야! 아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잖아! 아이고, 이럴 때가 아닌데, 아휴, 오늘은 빨리 내려가서 광질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일단 자기소개부터. 안녕, 나는 잉여맨. 내 직업은 광부인데, 곡괭이 살 돈도 없는 가난한 광부야. 아휴, 오늘은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캐서, 어? 부자가 될 거야. 아이, 일단은 곡괭이를 들고, 빨리, 광질을 하러 가야겠다. 어제 하루 종일 광산에 들어가서 아휴 광물을 캤는데 석탄 32개밖에 못 캤지 뭐야. 아휴, 아 일단은 가야겠다. 아 맞다. 아휴 곡괭이 살 돈이 없어서 아휴 안타깝게도 어제 남은 어제 먹다가 남은 수박 껍데기로 곡괭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제 남은 케이크 조각으로 곡괭이를 만들고 그리고 어제 깨진 유리창으로 곡괭이 만들고 그리고 밖에서 얼음을 구해와서 얼음 곡괭이를 만들었네. 아예 멀쩡한 곡괭이라고는 나무 곡괭이밖에 없잖아. 아유 아예 어쩔 수 없지. 이 곡괭이들을 들고 와서 오늘은 꼭 다이아몬드를 캐서 부자가 될 거예요. 아유 일단은 여기가 광산 입구. 아유 그나저나 아이고 일하기 전에 아유 배가 고픈데 이거 어쩐담.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아 맞다. 어제 남은 수박 껍질 곡괭이를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을까요? 냠냠냠냠냠 쩝쩝쩝쩝쩝. 아유 맛있다. 아이 곡괭이를 먹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 아, 일단은 어디 광산 캘 만한 게 없을까. 오 여기 석탄이 있구만. 석탄도 돈이 되지. 자 유리 곡괭이로 캐봐야겠다. 오 잘 캐지는데. 오 아니 근데 아니, 내구도가 금방 달잖아. 어 아이 유리 곡괭이는 안 좋다니까. 아이 괜찮아 괜찮아. 나에게는 얼음 곡괭이가 있으니까 말이야. 어이 여기 철이 있습니다요. 야 이거 철을 드디어 구했다. 철을 팔면 돈이 되겠지. 좋았어. 좋아. 아니 이거는 케이크 조각 곡괭인데 이거는 돌을 캘 수가 없잖아. 아니 먹을 걸로는 장난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아니 먹을 걸로 곡괭이로 장난을 쳐버렸네. 아니 이건 나중에 배고플 때 먹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멀쩡한 곡괭이는 나무 곡괭이밖에 없는 거야. 오 여기 철이 있어요. 좋아 좋아. 철을 캐서 오늘은 곡괭이를 살 수 있겠다. 어이쿠! 어이구! 어이구 어쩐다! 하나밖에 안 남은 곡괭이를! 어휴!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서 용암에 빠뜨려버렸네! 어이구 어쩌면 좋아! 아유 마지막 곡괭이였는데! 에이 진짜...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나는 용암에 사는 신령인데 모처럼 꿀잠 자고 있는데 청년 왜 울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곡괭이가 용암에 빠져버렸지 뭐예요. 돈을 벌어서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듣자하니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 내가 찾아주마. 잠시 기다려보거라. 아유 용암 어디 있다는 거야?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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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청년, 네가 찾는 곡괭이가 혹시 이것이냐? 아주 빛나고 멋있는 곡괭인데. 저건 내 곡괭이가 아닌데. 엄청 좋아 보이잖아. 그냥 내 거라고 해야겠다.
아유 아유 니 거야 아니야?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곡괭이가 제 겁니다 신령님. 아유 그려. 아유 그러면 이건 이것도 니 거요? 네네 그것도 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곡괭이는? 이 곡괭이도 니 거요? 아 네 그 터지는 곡괭이도 제 겁니다. 아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곡괭이는? 이 곡괭이는 누구 거지? 그 곡괭이는 제 거 아닌데요? 누구 거지? 아니 어쨌든 주인을 찾아서 기쁘구만. 자, 이 곡괭이를 청년 자네한테 주겠네. 유용하게 사용하게나. 그럼 난 이만.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니, 어이 산신령님이 다시 용암 속으로 들어가셨네. 아니 어쨌든 저 할아버지를 속여서 더 좋은 곡괭이를 얻어버렸네. 와 이 곡괭이들 진짜 비싸 보이는데 이거 완전 이득 아니냐? 아휴 이 곡괭이 얼마나 능력치가 좋은지 확인해볼까? 일단은 슈퍼 다이아 곡괭이? 초사기라고? 아니 수선, 행운, 효율? 아니 뭐야 슈퍼 다이아 곡괭이 초사기라고?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어? 아니 캘 때마다 아니 석탄을 하나 캘 때마다 아니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뭐야 행운이 500이니까 한 개 캘 때마다 500개가 나오는 거네? 야 이걸로 다이아몬드를 캐면은 와 이거 진짜 떼부자가 될 수 있겠잖아? 오오오 야 이거 완전 광석들이 녹아버리잖아. 와 이거 진짜 사기입니다. 와 이렇게 빠른 곡괭이가 있을 줄이야. 오. 자 이걸로 다이아몬드를 캐보자고. 좋았어 좋았어. 다이아몬드를 캐보는 거야. 자 이 슈퍼 곡괭이라면은 어떤 광석이든 500개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 다이아몬드만 찾으면 난 떼부자가 되겠구만 이거. 아니 다이아몬드다. 오 대박. 잠깐만요 다이아몬드가 몇 개지? 오오오오 한 개 캐니까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 오 와 이거 다이아몬드를 한 개를 캐을 뿐인데 와 이만큼이 나왔잖아. 이제 난 부자야 부자. 아니 그러면 이 다이아 곡괭이는 다이아몬드가 500개가 나오는 곡괭이였고 슈퍼 다이아 곡괭이? 다음엔 뭐지? 자 TNT 곡괭이? 이건 뭐야? 와우! 오! 이거 망치처럼 생긴 곡괭이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오 이렇게 캘 수 있는 건데 오! 뭐야! 이렇게 폭발을 일으켜서 곡괭이질을 한다고? 와 이거라면은 금방 캘 수 있겠는데요? 오 날라다니면서 터지면서 자 아래로 쭉쭉 내려가보자. 와 이거 진짜 사기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산신령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신 거야 이거. 야 야 이 곡괭이라면은 금방금방 캘 수 있겠는데요? 한번 쭉 가보자.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자 여러분들 곡괭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TNT 곡괭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오! 오 주위에 있는 게 다 빠져요! 와 이게 뭐야? 자 야간 두시를 먹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오 완전 사기야. 오 야 이거는 곡괭이 맞아 이거? 자 이게 광석이 터지나요 TNT? 광석이 또 터지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은 캔 보람이 없잖아. 자 처리 캐보자. 오 처리 캐지네. 이렇게 나오네요 처리.
야 이거 완전 좋은 곡괭이였잖아. 자 이번에 다이아몬드를 이걸로 캐보도록 합시다. 쭉 내려가자. 쭉쭉쭉쭉쭉쭉쭉. 좋아 좋아. 빨리 빨리 빨리. 오 하늘 위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자. 오! 어디까지 내려왔죠? 와 이거 다이아몬드 찾기는 되게 힘들구나. 와 이걸로 광질을 한다면 금방 광석을 모을 것 같아요. 정신없긴 한데 되게 좋은 곡괭이다. 진짜 초사기 곡괭이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베드라 곡괭인데 모든 걸 부실 수 있다고 해요. 와 이거 베드락 곡괭이라 모든 걸 부실 수 있다고? 자 공격 피해가 만? 만이잖아. 공격 피해가 만이고 모든 걸 부실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고 합니다. 와 잠깐만 진짜 곡괭이도 어잉? 뭐야 뭐 베드락은 안 부시잖아. 이게 뭐야 이게. 오 근데 오 스피드가 이게 뭐야. 오 그냥 클릭만 했을 뿐인데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고? 오, 와 진짜 빠르다. 다이아몬드도 순식간에 찾았고요. 오, 완전 난리 난다. 와, 야, 이 곡괭이만 있으면 진짜 떼부자가 될 수 있겠잖아. 아, 그 산신령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곡괭이를 얻었다. 아, 정말 행복하네요. 이 곡괭이로 저는 부자가 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우후. 자, 여러분들 재밌게 네,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네, 구독하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곡괭이 모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Oh, yeah.